반갑습니다.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은 푸짐한 삼합을 준비했습니다. 단, 제가 말하는 삼합은 홍어 대신에 밥을 넣습니다. 그리고 고추장아찌. 바로 시작합니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홍어는 좀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. 냉장고에서 아주 잘 숙성된 총각김치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 못지않다는 얘기죠. 이건 비지찌개입니다. 이 고추장아찌는 대래 전통시장에서 5,000원 주고 샀는데 한 보따리 줍니다. 거의 한 달째 먹고 있습니다. 묵은지 총각김치 싸먹는 이 돼지고기 수육의 맛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.
김에다 싸먹는 사마. 손님이 왔는데 잠깐만 문 좀 열어주겠습니다. 꼭 밥 먹을 때 와서 눈 긁고 그러니 자기야 너도 간식 줄게 걱정하지 마라 영업 좀 하자 영업 지금 영업 중이에요 잠깐 기다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음식 한 줄평 와 묵은지 거기다가 우리가 돼지고기 수육만 생각하다가 총각김치 와 총각김치 묵은 게 기가 막힙니다 네? 묵은지 뛰어넘습니다 총각김치 묵은 거 어허허. 그동안에 놀라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사마 파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